시간이요. 새벽 4시 30분입니다. 1층. 가방 하나 메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와 캐리어. 딱 보면 어디 가시는지 아시겠죠? 집에서 나섰거든요. 야, 새벽 공기는 그래도 조금은 차네요. 늦은 시간인지 이런 시간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어쨌든 오늘 저는 제주도로 갈 겁니다. 채비 몇 개 좀 필요해서 낚시방에 들렸어요. 안녕하십니까. 또 뭐가 필요하지? 맞다, 바늘. 그래, 맞다. 보자.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지? 이거 생미끼 바늘 용도 다 모르죠? 그거 다망아치도 있죠? 아니, 죽은 전갱이 할 거라서. 이 바늘도 있긴 하거든요. 네. 있긴 한데, 나는 이런 바늘이 조금 큰 거 있잖아. 이 바늘에서 조금 큰 거. 이런 게 좋더라고. 이렇게 계산해 주세요. 네. 55,000원 많이 썼는데. 수고하세요. 여수공항 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80km 가봅시다. 김해공항이 아닌 여수공항으로 가게 되었어요. 부산에서 가는 비행기가 아침에 오늘 날짜로 아침 비행기가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여수로 대마도에 가서 상처 입은 이 마음을 제주도 가서 한번 치유가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날씨 좋다 카던데 비행기 타러 가보자. 제주 공항에 도착했고 여기서 조금 기다려야 됩니다. 제주 공항에서 이제 술친구 팀세러님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 버스 타고 갈 거 맞지? 돈 많아? 아니 그럼 당연히 버스 타야지. 날도 더운데 와, 이 짐 들고. 짐은 근데 좀 간소하게 왔는데 모르겠다. 가보자. 202번 백유치 버스 터미널에서 지금 오고 있네요. 버스가 일진자리. 어차피 가방 놔둘 거면서 뭐. 버스에는 사람이 그렇게 많이 안 타네. 짐 좀 뺄게요. 야, 어디로 가야 돼? 뒤로 가야 돼, 우리. 뒤로? 뒤로 가야 된다. 할리망은 어디야? 지금 봐봐. 우리가 지금 여기 있어. 저기. 줄 뒤로 빼는 걸로 가야 됩니다. 혹시 이런 코스로 온다면은요, 한 3명이서 와갖고 그냥 돈 폼바에 해가지고 택시 타는 게 나은 것 같아요. 3명이면 가성비 나오고 택시로. 그러니까 4명도 괜찮고. 그치. 시간이 조금 남은 관계로 여기서, 순두부. 한 그릇 먹고 들어갈게요. 아, 근데 제가 어디 들어갔는지 말씀은 안 들었죠. 밥값 내기 하나 빼게 하자. 니가 내주면 안 되나? 가위바위보. 하나 둘 셋 한번 빼자. 하나 둘 셋. 아니 왜 넣는데. 알았어.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가위바위보. 아 진짜 어려운데. 하나 빼기. 잘 먹겠습니다. 배 탔거든요. 일단 저희 짐밖에 없네요. 낚시꾼들은 많이 안 들어가 있다든지 아니면은 뭐 많이 들어가 있겠죠. 한림항에서 이제 배 타고 나가고 있거든요. 저기 여기 방파제 뒤로 보이는 저기 산 같은 거. 오늘 날이 조금 흐려서 잘 안 보이긴 하네요. 저기로 한번 갑니다. 비양도 들어와 가지고 여기 민경이네 민박에 왔습니다. 대마도도 좋지만은 비양도도 좋네요. 지금 시기 어차피 뭐 다들 아시다시피 야간 아닌 이상
낮에는 무늬오징어를 사실 보기가 힘든 거 다들 아시죠? 짐 좀 정리해 놓고 낚시를 그 후에 나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낚시는 지금 안 해도 한 바퀴는 돌아봐야죠. 저도 오랜만에 왔거든요, 비양도를. 자전거 타는 맛 나네. 자전거 타는 맛이 나요. 아, 여기 뭘 많네. 커피 한잔 먹고 낚시하러 가봅시다. 정상 가세요. 야, 자전거 뒤 타요. 바람이 왜 그렇게. 왜 안 가? 꼬박꼬박 네가 이거 타고 가라. 그러니까, 야, 이거 자전거 바람 빠져 있는데? 오, 야, 이거 의자 와, 일로. 의자 너무 공격적이잖아. 니가 이거 어떻게 타고 왔노? 의자가 왜 이렇게 공격적이고? 빵꾸난 자전거를 가져오면 어떡해? 이게 너무 아프다. 어, 바꿔와, 그럼.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아니, 이거 바퀴 빵꾸나 있구만. 그러고 앉으면 불을 졸라 아프네. 아, 이것도 힐이 막 다이는데. 쿵쿵 할 때마다 이것도 힐이 다이는데. 여기 바퀴에? 어. 발판은 좋은데. 로켓이! 하면 되나? 아니, 왜 꼬꼬리야? 로켓이요. 로켓이요. 아이, 걸립니다. 물 겁나 많네. 수심 진짜 낮다. 여기 확률 높다며. 애기 뜯길 확률도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옮길까? 가자. 가자. 응. 아니, 나 자전거 버리고 그 뒤에 타고 가면 안 되나? 빠졌다. 방금 오징어 애가. 맞아, 당겼어. 오징어 맞는 것 같은데 방금. 뭐 훈시려. 조졌다, 조졌다. 와, 씨, 갈매기 걸었다, 갈매기. 아, 저 맨 뒤에. 오, 씨, 살았다. 오, 줄 걸었다. 아, 조졌다, 조졌다. 새 걸렸다, 새 걸렸다. 아, 씨. 야, 갖고 오지 마. 야, 새 걸었다.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야, 갈매기. 아, 새 걸렸다. 아, 씨. 뭐 하는 거야, 자꾸? 아, 뭐야, 일로 자꾸 오지 마! 어쩌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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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쩌노, 도와줘! 도와줘, 이거! 불쌍한데, 이거 어쩌노? 나 못 만져, 나도 못 만져. 나 못 만져. 뭐 줄을 풀어. 아, 얘를 걸었다가 빠졌어요. 야,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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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라. 왜 안 가는데? 왜 안 가? 미안하다, 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야, 빨리 보내줘! 아니, 어떻게 보내줘, 나. 야, 혼자 지금 땅구멍이 남았잖아, 어떡해. 우리랑 있을래? 오이! 오이, 간다, 간다, 간다. 오늘 되게 춥네. 되게 추워요. 생각보다 춥네. 언제 잡은 거? 저기 봄날 앞에 눈이 나오던데요? 와, 방금 잡은 거라고? 2.3kg짜리 무늬래요. 와, 겁나 크다. 야, 다른 사람도 다 잡는 거. 버리라. 맛있겠다. 깡 씹어 먹는 삼겹살. 내일 먹자. 고생했어. 내일 잡자. 내일 잡으면 되지. 내일 잡자. 화이팅. 고생했어. 손맛빵 좋겠다. 네. 파리. 일단 뱅이 한 마리. 어랭이 그 밑에 있네. 그 밑에 있다. 야, 얘도 얘도 오래 살아있네. 어저께 그럴 탈 조가가 내지를 못했습니다. 낮에는 무늬오징어도 나오긴 하겠지만 그렇게 확률은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앞에서 조금 놀아보는 걸로. 크리를 하나 사왔었어요. 아쉬운 대로 손맛이라도 조금 봐야 안 되겠습니까? 여기 앞에서 조금 놀면 될 것 같아요. 저쪽으로 가서 놀까? 아이 뭐 편한 대로 가보자. 민박은 여기 발 앞이고 그냥 저기 가려고 했는데 뭐 사람 낚시 안 하니까 여기서 앞에서 그냥 조금 놀아볼게요. 낮에 또 이렇게 그냥 한 번도 이렇게 뭐 놀아본 적은 없거든요. 어랭이 정도는 안 나오겠나?
무슨 고기가 입질을 하는 걸까? 아씨 환장하겠네. 입질은 자꾸 들어오는데. 오 스트레스. 딴 데 가야겠다. 여기 밑에도 보니까 쪼개는 고기들밖에 안 보이는데. 뱅이돔 새끼. 이거 먹고 다시 무효지가 낚시 나가보겠습니다. 어저께 술 취해가지고 생미끼 던져놓고 나 혼자 잤잖아. 와 벤치 새벽 5시까지 잤대. 그동안 애기 좀 빼주면 안 돼? 아 바지 빨리 한 마리 잡았네. 진짜 결국에는 여기까지 왔네. 오징어가 여기저기서 잘 안 나오니깐요. 왔다! 저 왔다! 한 마리 왔다! 저 한 마리 왔다! 저 한 마리 왔다! 와 죽이네! 와 부럽다. 나도 해봐야지 이제. 자 해봅시다. 우리의 목적은 무늬오징어. 우리의 소원은 스키드 고. 이게 운이 좋으려면은 첫 캐스팅에 나와야 되는데. 제대로 걸렸다. 와 날라갔다. 왔다. 와, 죽인다. 많이 큰가 보네. 어디, 아, 저 끝에 있네. 오. 안녕히 계세요, 아니야, 처음에 그러는데 안 걸렸어. 야, 조졌다. 내가 잘못했는데 첫 번째 갸프질이 왜 안 박혔지? 와, 왔다. 나는 근데 작다. 와. 왔다. 와. 그냥 못 박으면 되겠다. 사이즈가. 크진 않거든. 잠깐만. 오, 야. 세냐고 끊겠다. 잠깐만. 그대로 들고 있어, 봐봐. 밝히는 랜딩이 감기지? 감긴다. 그냥 그대로 있어. 작다. 드롭봉이 이거. 봐. 작다, 이거. 감사합니다. 기다려줄게. 기다려? 심해가, 이거. 잡기 힘들었어. 화이팅! 큰 놈 내주고 이걸 갖고 왔네. 10시 돼가지고, 내가 해를 떠가지고 방파제로 갈 테니까, 방파제에서 생미끼를 던져놓고, 아, 좋은 애가. 먹지. 지렸다. 한 번 더 대봐봐. 옆으로 빼야 돼. 한 번 더 대줘. 오, 왜 이렇게 작은 게 나왔지? 김선 언니, 그래도 한 마리 했어요. 저의 실수로 한 마리 빠지고 나서 너무 작은 거를. 오, 분명 이걸로 바꾸자마자 나왔어. 캐팅! 걔들은 밥눈이 없나? 자꾸 올라오네. 자 현재 시간 9시 56분 이제 슬슬 먹으러 가야죠. 팀세르님 한 2km 되는 거 걸었어. 내가 갸프질 하다가 빠뜨렸다. 저 옆에 계신 분 3마리 잡았다. 누구예요? 이제 금방. 응 거기다. 네. 더 비싸게 지금 못 주겠다 보니까. 너무 잘하시는데 지금. 어제 귀가 좀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고. 삐진 것처럼 안 날아가더라. 얘가 되게 만면자실하게 앉아있는 게 너무 불쌍하더라. 엄마 죽이는 건 다 하네. 데코레이션 부분 됐다. 이제 찌라시 챙겨가지고 낚시하러 가봅시다.
아니 나 이제 갸프 버리고 뜰채 들고 다니려고 그냥. 오징어 회랑 다 실어가지고 지금 다시 또 짐을 챙겨가지고 오징어 회를 방파제에서 조금 먹으면서 그냥 우리 먹을 순 없잖아. 그래도 낚시하러 왔는데요. 그래서 오징어 회를 조금 먹으면서 무늬오징어 찌낚시 좀 던져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 나가요. 오징어. 저희 먼저 갈게요. 빠르다. 찌낚시는 걸려면 어떻게 찍지? 쭉 빨고 들어간다. 드랙? 어차피 죽은 경영이다 얘가. 그러니까 드랙 차고 나가? 아니 그 정도는 아니고 그러니까 멀리 가는 애들은 거의 없다. 그냥 밑으로 쭉. 아 그래? 응. 찌가 들어가? 뜰채 봉을 안 갖고 왔네. 뜰채 망만 가져왔다. 다시 갔다 올게요. 아, 더워 죽겠다, 진짜. 갔다 올까? 노상술이네. 잘 먹겠습니다. 짠 한 번씩 올려주세요, 여러분.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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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김 먼저 먹어야지. 그래도 대마도에선 깡쳤는데 비양도에서는 잡았네요. 똑같은 2박 3일인데 맛있다. 맛있어. 서커스 출신이에요. 아 좋다. 뜨거운데도 우와 시원. 우와 이런 거 있잖아. 약간 좀 지랄 같네. 오른쪽으로 틀려가지고 왼쪽으로 던져놨더니 왼쪽으로 또 조류가 가는. 일단 던져놨으니까 저희가 일단은 볼게요. 이 화면에 사라지더라도 계속 이렇게. 야, 저 입질 아니야? 뭐? 봐봐. 입질이지? 잠깐만. 입질이지? 입질 온 것 같아. 왜? 입질 부서져 있다. 뭔 소리야? 헐다. 와 대박났다. 야 아니 근데 뜰채 팬인데 왜 부서지냐. 와 크다 근데. 이도 2단이 크다. 찌낚시로 팀세는 이 로드에 입질을 얻고 잡았어요 한 마리. 호이! 와우. 와 나 뜰채에 당황했다 아까 부서져가지고. 부서져 있었던 거 소름. 에다가 부서졌는지 부서져 있던 건지 모르겠다. 그래. 네, 이 정도면 됐다. 편하게 먹자. 지금 이 자리가 원래 그 이 찌낚시로도 많이 잡히는 곳이긴 한데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먹물이 없어. 지금은 애깅이 오히려 더 빠르다고 하더라고. 아마 이 영상 올라가면은 그때 시즌 되면 더 잘 올라올 거예요. 자리 찾아가기는 힘들지만. 지금 시간이 1시 40분. 팀슬언니 로드에 입질 한번 들어온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조금 아쉽네. 아직까지는. 근데 아마 곧 잘 잡히겠죠? 어쨌든 대마도보다는 비양도였네요. 낚시는 접었습니다. 사용했던 자리는 조금 깨끗이 정리를 해놨고요. 먹물 퍼진다 이제. 와 제대로 먹물 라면이죠. 무늬오징어 라면. 아, 물? 진짜 오랜만이다. 아 근데 무늬 아니 그러니까 라면 되게 물 그렇게 많은 줄 알았는데 안 많아. 아니 많은데 이게 먹물이 터져서 그래. 예의가 없네. 아 맞다. 예의가 없어. 자 2박 3일 비양도 고생했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마지막 음식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맛있다. 오지 오징어. 근데 우리 내일 저 뭐고 서로 공항에서 이제 헤어져야 되잖아요. 내일 갈 때도 버스 타고 가요? 갈 때. 진짜? 딱 봐도 어저께 잡은 거 2.3kg 봤다 이거. 그거보다는 이게 좀 그냥 그렇다고 해주라. 싫어. 진짜 저도 아까워요.
왜냐면 나는 진짜 세죠. 치고 나가는 순간적인 힘이 손만 느꼈으니까. 손만은 당연히 느꼈어. 그런 건 맛도 없다. 작은데 맛있다. 오징어도 좀 아슬아슬하게 걸려있긴 하더라고. 그 긴장 좀 했어요. 비양도 2박 3일 첫날은 못 잡았지만 첫날은 새 한 마리 잡았지만은요 그래도 뭐 재밌게 잘 놀았습니다. 조금 더 조화가 좋았다면 좋겠는데 아니면 사이즈가 크다라면 좋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팀세레니가 그 커다란 무늬 오징어 제가 빠뜨려 아마 조금만 더 지나면은 이 여기 비양도도 더 조화가 좋을 거고 더 큰 오징어가 뭐 나올 겁니다. 충분히 도전해 보실 만할 거예요. 2박 3일 비양도 근데 모자가 진짜 없어졌다. 아 2kg 아까우시겠어요. 이거 보자. 일주일 동안 잠 못 자고 생각날 거야. 아니 다음 주 아니 내가요. 안녕. 밥 먹으러 가. 다시는 안 볼 거예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됐습니다. 고생했어요. 팀센 언니는 먼저 가고 저도 이제 가야겠죠. 고생했어요. 네. 집에 도착하자마자 네. 2kg 오징어는 1이죠. 어서 그냥. 들어가. 팀센 언니하고 헤어지고 저도 이제 여수 공항으로 왔습니다. 이번 제주도도 일정은 이렇게 잘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